집에 베개 다 있잖아요. 있죠. 네. 베개를 잘 베면 됩니다. 이런 말 있어. 고침 단명. 베개가 높으면 단명한다. 빨리 죽는다. 정답. 고침, 베개. 베개가 높으면 단명한다. 명이 짧아진다. 그렇죠. 왜 고침 단명인 줄 아세요? 자, 우리가 살다 보면 척추가 굽는 경우가 많아요. 굽게 되면 어떻게 되죠? 거북등이 되고 거북목이 되고 S자가 심하게 찌그러지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? 여기가 뜨죠? 네. 그럼 이 사람 베개가 높아지겠죠? 네. 그럼 이런 사람이 건강에 좋을까요, 나쁠까요? 나빠요. 혈액순환이 좋을까요, 나쁠까요? 나빠요. 그래서 고침단명이 나온 거예요. 영지 씨, 나와보세요. 네, 베개를 베드립니다. 뒷목이 더 긴장이 됩니다. 항상 머리를 포함해서 뒤로 기대보세요. 네. 이게 받쳐져야 돼요. 그리고 베개를 뱉을 때 항상 중요한 게 여기를 만져보세요. 여기가 부드러워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항상 베개는 머리를 받치는 게 아니라 머리와 뒷목과 어깨까지 감싸줘야 된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배워봤습니다. 네. 그렇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죠? 여러분이 중풍에 걸릴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인생을 살게 했으면 좋겠다. 그러면 열에 아홉은 예방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, 대단합니다. 아, 최고입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이경재 원장님이 이렇게 강연까지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와서 네네. 다 적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. 맞아요, 맞아요. 이경재 원장님, 감사드립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건강을 지켜주셨어요. 정말 그 뇌졸중이 무시무시하다는 병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 네. 다들 혈관 관리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네.